강원도 교육청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약이 무효라고 선언한 이후 교육청과 전교조 사이의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엔 충돌로도 이어졌는데 충돌한 장소가 하필이면 수능을 코앞에 둔 고3 수험생들이 공부하고 있던 학교였습니다.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방적인 단협하기 신경호 교육감 강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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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조합원 10여 명이 수험생 격려차 학교를 방문한 신경호 강원교육감을 막아섰습니다. 교육감님 면담 좀 부탁드립니다. 조합원들의 거센 항의를 뚫고 복도로 나선 신교육감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칩니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교육감은 5분 정도 정신을 잃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전교조 조합원 3명도 함께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쳤습니다. 학교에는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 30명 정도가 자율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원교육청과 전교조는 서로 내탓만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물리적 행위로 일어난 사고임을 밝힙니다. 이는 사실관계와 다릅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도교육청의 간부를 밀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이들이 부딪힌 건 지난달 말 강원교육청이 전교조와 체결한 단체 협약이 효력을 상실했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생에 대한 학력고사를 부활하겠다는 교육감의 공약을 두고 전교조와 1년 넘게 교섭을 벌이다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자 강원교육청은 며칠 전 단협의 효력 상실을 선언했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